아이디부동산과 함께하는 1대1 맞춤 건물 인장. 지금 바로 idbds.co.kr에서 홍대 투어링을 신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디부동산 해실장입니다. 오늘은 외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시립대, 경희대, 외대, 한예종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학가 상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학가 상권의 수익률 좋은 울분생을 소개해드리려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건물은요, 외대 사이버대학 신관 신축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 현장도 보이는데요, 레미안 라그란데 아이파크 현장입니다. 25년 하반기 입주 예정으로 한창 공사 중에 있는데요, 총 7,800세대 정도가 입주 예정입니다. 지금보다 대우 세력이 더욱 탄탄해질 것 같습니다. 이곳은 사무실 업종보다는 외식업, 먹자 상권이 발달되었는데요. 소개해드릴 건물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위치는 외대여가 도보 3분 거리 외대 정문 앞 먹자 골목 안에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이고요. 위치가 먹자 상권에 있다 보니 유동인구가 많아요. 하루에 유동인구를 조사해보니 약 11만 4천 명 정도가 되고요. 서울시의 1층에 평균 임대료를 조사를 해보니 13만 원 정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1층 평당 16만 원으로 높게 잘 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토지 면적은 93제곱미터, 건축 개요는 대지 면적 80제곱미터, 건축 면적 44.1제곱미터, 연면적 178.3제곱미터, 건폐율 55.1%, 용적률 160.4%입니다. 건축물 현황은 지하는 15평, 1층과 2층은 13평, 3층은 12평이고요. 임대 현황은 뭐 요리 주점, 음식점, 사무실 등으로 임차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증금은 7천만 원, 임대료는 138만 원입니다. 수익률은 3% 중반대가 되겠습니다. 매매가 22억이고요. 수익률 올근생을 찾는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상 아이디 부동산의 해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